눈이 소복소복이 까만장 같아.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여기 이 집도 빈집이네요. 자, 여기 이곳은 청도군 금천면입니다.
여기 또 하나 오래된 집이네. 완전 동집이네. 흙을 갖다가 이 백돌처럼 이렇게 그래야 쌓아놨네. 이거 산골에 백이란 게, 흙백이란 게 물러가지고 백돌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담을 쌓았네. 아래층은 허물어질까? 아래층이 허물어진 대신에 여기 새로 또 이 집도 오래되네. 이 집은 뭐 지붕 양칠된 지가 10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여기도 발간 녹슬도 못해가지고 여기는 뭐 거의 구멍이 나가지고 떨어지려고 그러네. 아, 또 오래됐다. 아, 집이 내려앉았어. 보시는 것 같이 집이 내려앉았어요. 야, 이 무슨 꽃인지 굉장히 이쁘네. 아, 다 이런 집은 참 좋다. 아, 이렇게 지금 저게 연산홍인지 진달래인지 참 이쁘네. 이 집은 그림 같은 집이네. 자, 여기 이 집도 빈집입니다. 지금 이 집은 지금 매물로 나왔는데 상당히 깔끔한 그런 집입니다. 여기도 한옥집인데 약간의 그 수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네요.
생일길 88. 또 양옥집도 한 채 있고요. 또 한옥집도 한 채 있고. 여러 가지고 지금 매매를 한다는데, 매매 금액은, 자세한 내용은, 자막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김천 마을에서는 최고 상단에 있는 그 집입니다. 집은 이렇게 저 칼라 강판으로 바꿔놨고요. 터는 꽤 늘었네. 그래도 마당도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자,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그 청도군 금천면에 있는 그 금천마을에서 지금 이렇게 민집도 보고요. 매매 민집도 보고 갔는데 상당히 집은 괜찮아 보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으면서도 집은 이렇게 파란 지붕으로 덮여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